저는 뭐 이거 약간 노래로 잠깐만 우리 PD가 노래를 해달라 그래서 그래서 남들은 얘기 안 하려고 하지만 결국 얘기를 꼭 해야 하는 이야기를 항상 거론하는 우리 프로듀서의 앞날과 같은 노래입니다. 아, 예. 첫 가사가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로 시작되는 노래인데요. 이게 호기심도 많고 많은 분들에게 그 음모론 그리고 또 의심을 하게 만드는 여러분들 이 전 스텝이 앞으로 당분간은 웃음기가 사라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되게 멋진 날이 올 거라는 거 그래서 오르막길이라는 노래를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정인 노래예요. 네 곡인데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그래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두자 오랫동안 못 볼지 몰라 완만했던 우리가 지나온 길에 달콤한 사랑의 향기 이제 끈적이는 땀 거칠게 내쉬는 숨이 우리 유일한 대화일지 몰라 한 걸음 이제 한 걸음일 뿐 아득한 저 끝은 보지만 평온했던 길처럼 계속 나를 바라봐줘 그러면 견디겠어 사랑해 이 길 함께 가는 그대 굳이 고된 나를 택한 그대여 가끔 바람이 불 때만 저 먼 풍경을 바라봐 올라온 만큼 아름다운 우리 길 기억해 혹시 우리 손 놓쳐도 절대 당황하고 헤매지 더 이상 오를 곳 없는 그곳은 넓지 않아서 우린 결국에 만나 오른다면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 진짜 이 프로그램 좋아. 아니야 아니야. 와 배정우 때문에. 와 노래 진짜 좋다. 앞으로 웃음기 사라질 거야. 야, 너무 좋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엔딩이 저주네. 웃음기 사라질 거야. 오늘 약간 확증 편향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교통사고 목격자를 찾습니다. 운전자가 사라진 거야. 응? 바람처럼 사람만 사라져버린 사건이에요. 어떡하지? 도망을 쳤다? 보험사기 이런 게 워낙 많이 나. 그런 택도 안 서주를 하는 게 나는 너무 억울해. 어떤 다른 힘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 여자들은 안 돌려나가더라고요. 그럼 뭐야 또?